오. 자, 박만미님이 지금 77표로 제일 많고 5표, 1표, 77표, 9표 이렇게 순서대로 반전이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가 낮은 해야지. 순서대로 얘기 들어보죠. 아, 낮은 분부터. 그러니까 네, 순서대로 낮은 분들 들어보죠.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 했어요. 어. 한 군데도? 네. 왜요? 자, 자, 잠깐만. 님이야, 방송 도중에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 네. 그렇다면 2등을 하신? 1번 미인. 성공했네요. 어? 저는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어디요? 저 눈이랑 코. 어? 아, 잠깐만. 눈 한 거예요? 네. 진짜? 진짜요? 잠깐만. 아, 이거 눈. 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감아 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야. 한 지 오래되셨어요? 한 9년? 9년 정도? 9년. 아, 아니 근데 진짜 티 안 나요. 정말 자연스럽게. 어, 아니 진짜. 너무 미인이시고. 네. 자, 우리 이분 한번 먼저 4번. 9표. 저는 안 했습니다. 어. 한 네, 군데도요? 네, 정했습니다. 아, 정말 한 군데도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저도 쌍꺼풀이랑 이마에 뭐 넣었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마 라인이 너무 매끄럽게 떨어져서. 네. 코도 안 하셨어요? 코? 네. 어.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를 하신 이런 7표를 받으셨는데 백인이 선택한 그녀 과연 진짜 성형미인?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를 하신 이런 7표를 받으셨는데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우와. 한 군데도요? 정말 한 군데도 네. 안 했어요? 제가 시술도 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이 이제 시술을 건드리면 이제 진짜 성형미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럼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어릴 때 사진이요? 네, 핸드폰 쳐줘. 좀 이따 미신. 대박. 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눈코기랑 네. 코가 똑같아요. 저는 코 수술을 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조금 낮추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이분이 지금 배가 불러도 지금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로 모두를 속인 1번 판정단이 진짜